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00장 예전 찬송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1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18장 4절까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 복음이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 쪽으로 갔다가 지금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오늘 아데네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도했더니 그 철학을 하는 아데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부활은 당연히 재림이 따로 올 것이고 심판이 따로 올 것인데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했대요. 그들의 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거나 또 종말론적으로 나중에 재림하고 심판한다는 가르침이 참 어리석은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헬라인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이 땅에는 티끌이 인간의 피를 다 빨아들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시체가 성능을 하고 그러면 결코 부활은 없다. 이게 철학이었습니다. 이걸 노래한 에스킬루스라는 시인의 노래가 있는데 그걸 목숨처럼 쉬려고 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다음에 또 복음을 더 듣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또 의지력이 약하고 결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닌가. 이해는 됐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 옆에 친구들한테 우승거리가 될까봐. 그들은 또 뭐 가족의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바울을 중지시켰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과 다를 법 없죠. 다음에 듣겠다. 신앙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다음이 없어요. 항상 오늘입니다. 현재. 신앙의 현재성이죠. 근데 소수의 무리긴 합니다만 세 번째 부류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 10부리인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옥토였어. 그 본인들의 마음이 옥토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중량은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분 각자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걸 아직도 무슨 그 개인적인 취미활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떨 때 보면 참 불가능한 걸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한계. 이게 참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인격이나 성격이나 또 자기 고집이나 이것들이 늘 걸림돌이 돼서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아테네 이 철학적인 이 철학의 도시 사람들은 그런 게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전도 여행은 실패했다. 그 내용은 설교가 너무 철학적이었다. 뭐 그렇게 지적한 분도 계세요. 설교 내용이 변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가 원래 바울의 전도 목적지도 아니었고 또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의 뭐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데네에서도 분명히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으니까 바울의 아데네 전도 여행은 실패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데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씨뿌린 비유처럼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그런 마음들이었으니까
바울이 설교를 해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해도. 요즘 바울 같은 목사가 있어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옥토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마음밭에 이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은 깊은 뿌리를 내렸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으로 그래 추정됩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아데네에서의 이 전도 여행지와 그 다음 이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데네에서 이 철학적인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너무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너희만 철학하냐 나도 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철학적인 설교로 아테네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 내가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다 내 모든 지식도 배설물 여긴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그걸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더라도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지역처럼 확고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 중에 특히 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아테네 지역에 나중에 감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그 디오누시오 기념교회가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라는 사람은 여잔데 아마 이방인 여자였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봐서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 그 철학하는 그 지역에 그 곳에 건물 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존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감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17장이 끝나고 이제 18장으로 갈 텐데요. 18장은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 뒤에 갱그리아나 에베소나 뭐 이렇게 등재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므로써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또 연결해서 또 바로 또 3차 성경교여행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경 나눌 때 잘못 나눈 거죠. 2차 전도여행이 딱 끝났으면 우리가 성경을 정리하기 좋을 텐데 이 장절 나눌 때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눠졌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알괄라를 보셨는데 이 분들 만난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축복이고 위로였습니다. 목회자 바울에게 이 평신도들 사역자가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와서 합류하면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증거했다는 내용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에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런 학관 바울의 태도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에게 좀 제발 좀 오래 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없는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대답한 데서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이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18장에서는 바울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 좀 비교하면서 하나님 뜻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장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대생의 유대인 아볼로도 또 유명한 특히 아주 강력한 심지를 가진 그런 목회자인데 그런 복음 전도자가 등장하는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자, 18장 들어가셔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처음 방문한 도시가 어디냐 하면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전략상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BC 8세기는 아주 번영했던 도시 국가였고요. 6세기, 7세기, BC 6, 7세기경에는 그 영화와 세력이 아주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가 BC 3, 한 5세기경에 이 아테네의 영토 확장주의, 아테네도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기울어졌고 결국 BC 338년에 마케도니아 필립 2세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서 헬라 지역이 된 거죠. BC 196년에 로마에 정복된 후에 로마의 자유시가 됐지만 BC 146년에 고린도에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나요. 아가야 동맹이라 그러는데 그게 역사에서 그 아가야 동맹의 지도적 역할을 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완전히 패망당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떤 나라든지 정복하면 일단 처음에는 좀 자치권을 줘요.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 반란을 일으키면 철저히 짓밟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도 반란을 했다가 정복당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서 도시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이상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폐쇄된 도시로 내려오다가 BC 46년경에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즈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초대 황제, 황제 되기 전에 줄리어스 시즈가 이곳에 와서 이 아까운 도시를 왜 이렇게 폐허로 두냐? 다시 재건합니다. 그 시즈가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재건하고 나서 다시 로마 식민지로 승격시켰고 BC 27년에 아가야 지역에 행정 아가야가 우리를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로마의 한 주인데 그게 수도가 됐습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인들이 주축에 살았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도 있었고 특히 로마 군대 퇴역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아무래도 퇴폐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록에 의하면 동양인들도 많이 와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또 도시는 항구 도시고 육상과 해상의 무역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타락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부의 축적이 있어서. 그래서 BC 5세기 초에는 오죽했으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됐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이 고린도는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겠죠. 도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나 또 멜리세르테스나 아폴로나 또 아스클레피우스 등 또 여러 가지 또 신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 이 타락한 도시에서 그 폰투스 출신, 우리 본도로 되는데 폰투스 출신 본도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 본디오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폰티오스 출신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돈을 벌면서 노동하면서 성교했던 그 평신도 성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성교했냐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책임지고 기술 하나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래야 어디 가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그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놈 만드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술 하나를 반드시 가르쳐서 자기가 머릿속에 들은 지식으로 살아먹기 힘들면 그 기술 가지고 어디 갔든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 기술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천막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자비량 선교, 자기가 가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걸 그래서 텐트 메이커를 합니다. 자비량 선교. 또 누가 후원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는 선교를. 그 최초로 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여기서 텐트 메이커가 등장합니다. 그 원래 로마에 거주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이 사람은 집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는 이 로마에 살던 유대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뭐 주로 종교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골치 아프니까 로마를 떠나라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 바람에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바울과 이들의 교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절실한 친구가 되고 선교 동역자가 됐습니다. 평신도인데 이렇게 동역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이 바울 위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그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희생적인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뭐 거처 없이 다니기 참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들 손으로 수고해서 어떤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또 성급히 보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가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성도들 보면 참 감동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분들 계시구나. 그 믿음대로 사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교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기독교라는 신앙이 잘못하면 굉장히 탐욕적이 돼요. 우리가 좀 더 다 부자가 되고 자식들 좀 더 건강하고 막 이런 걸 자꾸 바란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물론 신앙인이 하나님의 복복을 잘 사셔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오늘 아테네와 고린도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귀한 선교사에게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가르침에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았던 그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것. 그 와중에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를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평생의 친구가 되고 또 평생에 함께 선교사가 되므로 저 괴롭고 힘든 시절에 참 서로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셔서 여러분도 복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에 바울 같은 선교사가 위로받고 힘을 얻듯이, 또 바울 입장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성도를 만나서 참 복을 받듯이 그런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가 항상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옥토에 잘 떨어져서 때를 따라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열매를 우리들만 맺어서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결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우리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세상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산불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루속히 퇴원해서 집에 가기 원하지만 아직도 여건이 좋지 못해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주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